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왔는데요. 올해 농사 물 걱정은 당분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난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으로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90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최보규 기자입니다. 자식이 탄다. 내 마음이 탄다. 그래서 뭐 그 마음이지 뭐요. 일단 뿌리가 내려야 성장을 하는데 감으로서 뿌리도 안 내리고 성장이 안 되죠. 가뭄이 심했던 지난해 마른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.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현재 올해 경북의 물 사정은 어떨까? 오늘 오전 기준 안동댐의 저수위는 해발고도 151m. 가뭄으로 마음고생하던 때와 비교하면 넘실거리는 물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. 이번 달 안동댐의 평균 저수량은 8억 3,6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량보다 1.9배나 많습니다. 농업 저수지도 물이 풍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안동 만운 저수지, 영주 금계 저수지, 상주 오태 저수지 등 경북 주요 저수지는 저수율이 90%를 웃돌고 있습니다. 물 풍년의 주된 원인으로는 지난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 유입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안동댐과 임하댐에는 1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지난해에만 전년도보다 15%가량 많은 비가 왔습니다. 올봄 심한 가뭄이 들더라도 6월까지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봄철 가뭄에 대해서 어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관내 저수지 17개소 평균 저수율은 99.6%로 평년 80% 전후보다 훨씬 많은 관계로. 한편 안동시는 지난 1월부터 가뭄 상습지에 별도의 안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로 물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